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해피 투게더 찾아주신 또 우리 손님들이 계신데 새해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 또 최우상 박명수 네.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남들 잘 나갈 때 배 아파서 잠 못 자고요. 네. 오는 기회 마다 안고 확 물어서 이제 STAR 와우. 정말 STAR 되신 분들 이름하여 몰라봐서 미안해 특집입니다. 최고. 몰라봐서 죄송한 분들이 예. 이분들이 이렇게 스타가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해줬을 걸. 말 한마디라도 대우 하나라도 조금 더 성신성 있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걸 상질 걸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이분들 몰라봐서 미안해 특집 우리 스타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이천수, 황치열, 문세윤, 이효영, 예지. 몰라봐서 미안해. 몰라봐서 미안해. 아이고 예. 몰라봐서 미안해.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몰라봐서 미안해. 하십시오. 예. 아이고. 아이고. 몇 명 자, 우리 저 모르겠는데 누군가 진짜? 예. 예.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분들은 지금 박명수 씨가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진짜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요. 라이징 스타군요. 아니, 이천수 씨가 라이징 스타라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능으로. 아니, 예능이라도 지금. 예. 이천수 씨는 예능하기는 얼굴 좋은 얼굴이에요. 근데 예능하기는 얼굴 좋은 얼굴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 벌써 또 좀 시작하시는데요. KBS 개그맨 합격이에요. 개콘부터 시작해요, 개콘. 자, 일단 우리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계형 보컬 트레이너에서 명실상부 대세나 그렇죠. 네. 치열하게 노래하는 남자 황치열입니다. 야, 우리 황치열 씨. 진짜 우리 다음은요? 네, 축구계의 악동. 홍은하에서 이제 네. 은퇴 후에 한 가정의 뭐 가정으로서 네. 열심히 예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수입니다. 이천수 씨. 다음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작년에 첫 데뷔를 한 신인 배우고요. 영화 봄이랑 간신 그리고 그놈이다를 찍었고 네, 네 신인 배우 이유영입니다. 이야, 이유영! 나왔어. 네, 안녕하세요. 네, 무명 아이돌에서 미친 개로 돌아온 그렇죠. 미친 개. 느낌 좋다. 미친 개 좋아. 좋아. 아, 해도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13년 전 야이 자식아로 데뷔해서 60kg로 서행하다가 최근에 먹방신으로 과속을 하고 싶은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섯 분을 네. 모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정말 한 분 제대로 한 번은 일 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섯 분이 다 뜨긴 어렵고요. 네. 한 분 정도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아, 이미 좀 뜨셨다니까요. 보통 저희가 진짜 잘 모르시네. 방송이 끝나면은 한 분이 굉장히 저 검색수 1등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다섯 분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경쟁이에요. 개인 좀 먼저. 아니, 누가 좀 안 오를 것 같아요? 누가 좀 안 오를 것 같아요? 여자분 두 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영화 세 개 못 봤거든요. 아, 아, 네. 예. 자, 일단 저 9년의 무명. 아, 마성의 목소리로 대세남이 됐습니다. 사실 본인도 소개를 했지만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방송 한 번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노래 단 한 곡으로. 진짜 노래 단 한 곡으로. 고해. 네. 고해. 야. 고해를 부르는데 너무나 잘생긴 미남이 네.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노래 목소리도 비슷하고 가창력이 되니까 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네. 와, 요맘때쯤 뭐 했습니까? 2016년인데 네. 올해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열심히 그냥 가르치는데 2015년 1월에 네 그때도 막 왜냐면 지금 한창 입시철이에요. 대학 입시철이라 애들이랑 같이 이래 부를까 저래 부를까 하면서 막 변호치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한참 네. 입시를 네. 위해서 학생들하고 좀 진학에 대한 좀 고민을 상담했던 그런 식이고 예, 그 고민 상담하면서 너는 이 학교 가야겠다 너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아니 그러면 2015년에 황치열 씨의 네. 그 당시에 좀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꿈이 그때는 이제 뭐 사실 돈이 없으니까 아하. 나이는 먹었지 돈은 없지 집에서는 내로락하지 결혼을 안 하지 막 엄청난 부담감이 막 원래 몰려오는 거예요. 가수였죠. 예, 네, 원래 이제 약 9년 전에 제가 데뷔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신인 가수 치열 씨의 무대였습니다. 확성을. 렌즈데이라는 팀의 보컬 맡고 있는 황치열입니다.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그것도 모르는 널 위해 도대체 내 심장이 한번 다시 하실래요? 여기서? 작년에 심지어는 뭐 안 나간 예능이 없죠? 아니 뭐 심지어 중국 예능도 없어. 지금 중국 예능은 이제 잡혀 있고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장난 아니네. 제 사랑은 아니지만 이제 예, 그 중국 쪽에 예. 그 전자 제품 그 모델을 해요. 예, 예. 인정 인정 인정. 아~ 어마어마하네. 뭐 허경환 씨 정말 닮은 허경환 씨. 그래서 말투도 좀 비슷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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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 가지고 얼굴 좀 비슷해요. 뭐 하락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비슷하네. 톤이 비슷해. 비슷하네. 아 톤이 좀 비슷하네요.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서울 말을 좀 셀락하면은 요래돼요. 아 좀 비슷하네. 요래 비슷하게 요래 바뀌어요. 못 쓰세요 서울 말은? 못 고치는. 아 쓸 수는 있어요. 아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먼저 독대를 하면 좀 쓰더라고요 저도. 저도 모르게. 독대 한번 해보세요. 어 치워라. 예 형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하면 안 돼요. 여자분이요. 유영 씨가 유영 씨가. 네. 아, 여기 가운데서.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고향이. 네. 고향이요? 네.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 경상도요. 예. 경상도요. 예. 안 되는데. 경상도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저 황철 씨하고 먼저 내일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우리 다음은 재밌어. 우리 저 이천수 씨. 아, 네, 정말. 아니. 이천 씨는 말 그대로 진짜 그 그라운드의 악동 본인도 좀 표현을 했지만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한 건데. 아 그래요? 네. 그 진짜 이게 몇 년입니까? 13년 정도죠? 이게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프로 생활을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제가 백수잖아요. 이제 직업이 없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백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벌고 네. 제가 저 죄송한데 부인은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한데 부인은 이제 교수직. 지금 이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고 그렇구나. 대학교 뭐 하고 계셔갖고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내 말이 지금 나가요? 진짜 교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부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인인데 그러면 일이 없을 때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지금 주은이를 제가 키우고 있고요. 아침 8시 아니 뭐 당연히 네, 왜냐면 아, 나가서 일하시는데 애기가 안 계시니까 육아를 해야죠. 주은이 아침 8시에 제가 기상을 해요. 예. 아 본인도 8시에 제가 기상을 8시에 기상을 해서 선생활할 때 몇 시에 기상하셨어요? 선생활할 때는 한 12시쯤 일어났어요. 아, 대충 8시 선생활 하시지도 네, 않으시 점심 먹고 이렇게 뭐 운동했는데 예. 8시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고 하고. 그다음에 주은이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주은이를 깨워서 같이 식사한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같이 나가요. 주은이를 옷을 입혀야 되는데 네 살은 말을 안 들어요. 어 맞아 맞아 네 살. 내가 이 옷 입을 거야 저 옷 입을 거야 막 이래요. 어. 뭐 그거 갖고 뭐 좀 싸우다가 아침에 핀 갖고 막 한 20분 걸리고 그러면 아 핀은 최고인데 막 뜯어버려요. 그러면 주은아 왜 그래? 그러면 아빠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탈락가 싫어 한 다음에 9시 반에 이제 차를 태웁니다. 유치원. 그렇죠. 보통 9시. 어. 예. 그때부터 이제 주은이가 없으면 제가 드라마나 이제 예능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틀어서 놓고 청소를 하죠. 아침 드라마. 아침 그다음에 원래는 그러면 오늘 이제 저 뭐 저희가 녹화지만 녹화 네네. 없으셨던 뭐 이제 뭘 하셨을까요 오늘은요? 이제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녹화 안 했으면 지금이 몇 시지? 지금 뭐 한 2시 뭐 예. 2시 20분 지금 주은이 기다리면서 이제 낮잠을 자고 주은이 기다리면서 이제 낮잠을 자고 아 우리 더 좋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게 그게 가장 행복하죠. 애기. 제일 행복합니다. 예, 네. 행복합니다. 아니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네. 이제는 약간 좀 도끼도 있어 보이고 살쪄서. 살쪄서. 네. 운동 같은 건 뭐 특별히 안 하시고요? 요새 지금 뭐 운동은 좀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또 운동 이렇게 규칙적인 그 어떤 또 경기에 대한 그런 또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몇 달 뭐 안 됐잖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 이천수 씨는 사실 운동이나 이런 은퇴보다도 더 이슈된 게 노래 아닙니까? 노래? 복면. 얼마 전에 저는 복면과 거기 나올 생각을 다 했대요. 예. 제가 그 운동을 할 때도 예능을 한 번씩 했거든요. 예. 그때도 형님 한번 뵙고 뭐 동생도 보고 했는데 예. 좀 예능이 맞는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이미지가 아니 그리고 저 예전에 네. 이청수 선수가 저 필드에서 뛸 때 그 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이 비주얼적인 거. 아니 뭐 그 아시죠? 네, 뭘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얘기하세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투표를 했고요. 네. 장난 세계 뭐 3대 추남. 그게 아니라 브라질의 한 사이트에서 가장 못생긴 축구 선수 1위로 뽑힌다 하면 당장 2위에 오르셨다. 네, 아니 잠깐만 3위가 누군데요? 아니 뭐 저는 저기하는 호나우지뉴. 1위가 호나우지뉴. 2위가 있죠. 2위가 있죠. 3위가 누구였죠? 패배진데. 이천수 오늘 태베지 다시 나가면 딱 맞죠. 그게 아니고요. 그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느끼니까 그게 좀 맞지 않나. 예능을 나가면 좀 뭐가 어떤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운동장에선. 근데 예능이 나가면 사람이 참 괜찮다. 진실적인 모습 보인다는 게. 본인으로 정신이 다 가네요. 네, 그래서 그 댓글 같은 걸 보면 방송에 네. 맞는다는 게 주변에서 평가보다 내가 느낀 거죠? 댓글. 아니 선수 시절에는 보통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어요? 선수 시절엔 좀 뭐 입사다 뭐, 뭐 입으로 축구하냐 뭐 웃으시는데 뭐 이런 쪽 입 쪽에 얘기가 많았다. 근데 이제 방송한 이후 방송을 하고 나서 사람이 참 진실적이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잠깐 인사를 좀 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다음은 저 우리 또 유영 씨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여기 좀 엄청난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신인상을 몇 개나 받으셨죠? 여섯 개. 야! 신인상은 여섯 개 탔어요? 네. 그러면 진짜 대박이네. 야, 근데 박명수 씨가 뭐라 그래? 와, 진짜 심한. 네, 박명수 씨가 심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신인상 여섯 개면은 그냥 몰아준 거예요. 아니, 신인상 여섯 개를 뭐 못하신 거예요? 대박이네. 작년에 이제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처음 탔고요. 밀라노 국제영화제요? 대한민국 최초라니까요. 제 52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 봄에 이유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이유영 씨는 영화 봄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순박한 미드 모델 민경 역을 맡아 간신의 이유영 씨 축하드립니다. 이유영 씨는 영화 간신에서 신분 상승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조선 최고의 기생 설중래 역으로 열연 신인답지 않은 파격 연기로 주목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봄으로 상을 받고 또 이번 주에 이렇게 간신으로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상을 그 정도로 많이 받은지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좀 생소해요. 이게 좀 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저를 이렇게 봐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네네 영화관에 가서 이제 제 영화를 보러 가면 혹시나 알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죠. 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나오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영화를 본인 입으로 왔는데 못 알아봐요? 네. 끝나고? 네네 못 알아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이제 댄스 스포츠 수업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남녀 이렇게 파트너를 해서 여러 명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추는 건데 탱고를 추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계속 보시더니 혹시 이유형 씨세요? 오, 이러시는 거예요. 거의 학기 말쯤에. 그러니까. 아, 학기 말 지나고? 네네. 죽는 내내 모르고 또 어떤 여자애들은 야, 그놈이 다 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 보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배운지를 잘 몰라요. 학교에서? 네,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화장 전화가 좀 많이 다르신가? 그놈이 다 제가 봤는데 유형 씨가 나오셨어. 네? 유형 씨가 나오셨어. 네? 네네, 나와요. 나 몰랐어요. 뭘 알고 있으니까 왔을 거 아이가. 우리 은지가 거기서 보였으니까 볼 수가 있겠는가. 내 앞에서 서로를 탐해보거라. 여울 때 보였던 논다리 얘 원래는 전부 다 세 거에 딱 하던데. 아, 그게 유영 씨였군요. 네네. 아니, 일단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저 개성이 약간 좀 예 더 좀 더 돋보였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 예. 얼마 됐다고 계시면 저한테 좀 오디션 자리 지금 길을 죽이세요. 캐스팅하러 오셨어요? 지금 왜 이러세요? 웃들이만 너무 빛나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은 우리 개성이 없어야지. 예. 아, 그쵸. 예. 잘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오히려. 개성이 예. 없어야지. 네, 없어야지. 제가 역할을 봤는데 네. 진실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유영 씨가. 본인부터 좀 진실하셨으면 가식덩어리처럼 보여요. 아니, 빌드 위에서는 그래 진실성 보이든 여기 와서 이렇게 가시게. 아, 아니, 근데 사실 유영 씨. 그러니까 네. 학교 저 동기들이 좀 네. 진짜 한예종 한예종 출신 한예종 하면 친구들 박소담 김고은 야 친구죠 친구 네 소담이랑 고은이는 동기예요 야, 그래서 동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진짜 소담 씨랑 고은 씨가 더 빨리 잘 되는 거잖아요 좀 마음이 좀 다급해지지 않았나요 너무 어때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전혀 질투하고 막 아 그런 거 없었고 진실성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네 아니 학교 같이 다닐 때는 너무 귀엽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네. 다 같이 재밌게 놀고 근데 배우로 이렇게 데뷔해서 연기하는 모습 보니까 신기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더 빨리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27살이에요 27살 네. 저 오늘은 이유형인가요? 저 오늘은 이유형인가요? 어 나 원래 이유형이었어요 뭘 원래 알아보다 보려고 뭐 버스를 탄다든지 뭐 그런 적 없어요? 뭐 홍대를 돌아다니는 옛날 연예인들이라고 예. 생각하는 아, 진짜 아 저는 요즘도 야 너는 얼마나 신인이니? 너도 40살이잖아 38 남들이 보면 예,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오히려 못 알아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요 사람이 네. 제일 진실됐네. 아, 참 진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좀 알아봤으면 해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혹시라도 아, 그래요. 접니다 이러면서. 네. 자세한 얘기 대기실에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대기실에서 드린다고요. 네. 저는 그것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좀 바빠가지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뭘로 그랬는데? 어, 대기실에서 얘기하라고요? 나 이제 뭘로 그랬는데? 알겠어요. 왜 PD한테 일을 줍니까?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어, 진짜 이분은 갑자기 본인이 소개했지만 미친 개로 빵 뜬 스타일. 예, 우리 래퍼 센케 예진! 프레이스 톡! 야 아세요? 예! 진짜 아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우리 저 언프리딩 랩스타에서. 아, 무슨 말이죠?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안 했는데. 아, 무슨 안 했어요? 사실 저 예진은 아, 아까 말 그대로 피에스타. 네. 이 어, 걸그룹인데. 네네네. 데뷔가 한 좀 4년 됐어요. 네, 네 4년. 아. 네, 이제 신인이 아니라서요.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미친 개는 뭐고 예 센 네. 캔이 뭐예요? 센 캐. 센 캐. 그게 캐릭터. 뭡니까? 센 캐릭터. 네, 캐릭터. 미친 개가 센 개란 얘기예요? 뭐예요? 센 캐. 센 캐릭터. 아 센 캐릭터. 예, 예. 아, 문수유 씨 짜증내고 있어요. 어 진짜 프로 치고는 너무 부끄러워. 아, 정말 주현 씨랑 한번 내주세요. 주현 씨. 주현 선생님 그거 옛날 그런 게 옛날 거야. 주현 씨가 재밌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야 미리 좀 조사 좀 허고하라. 미리 좀 조사 좀 허고하라.
한병훈 씨가 사실 위에는 괜찮아 보였죠? 네. 밑에서 다리를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좀 띄워드리려.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다리 써 있어요. 네, 네. 다리 써 있어요. 네, 네. 원래 피에스타 멤버고요. 아, 다 써 있어요? 저 피부트가 맨 앞자 보기. 아, 대본 좀 넘겨요. 잡았으면. 어디 써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와, 진짜. 아, 대본을 안 봐. 이거 안 넘겼어, 아직. 아, 나 안 넘겨 있어요. 뭘 안 넘겨. 아니, 맨 앞장인데 뭐가 어떻게 써있어, 그게. 아, 몰라. 아, 오늘 왜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예지양은 피에스타 멤버고요. 그렇죠. 랩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에서 핫 예지라는 친구에서. 세다 얼굴이. 예. 세요? 예. 아, 제가. 어, 팔자주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이돌 친구는 네. 팔자주름 예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우리 예지가 네.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고맙다 아니, 진짜 있어요. 아이돌 친구는 팔자주름 좀 있어요 아이돌 있습니다. 중에 망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상이 좀 세 보인다는 얘기를 네. 항상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앞머리도 좀 자르고 아니 실제로도 네.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도 네. 약간 좀 예지 씨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 무슨 네. 욕을 너무 살벌하게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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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 네. 그 당시 좀 디스 어차피 네네네. 사실 그 예, 또 프로그램의 컨셉상 그리고 디스 좀 최고거든요 아 제가 아까 디스 좀 해도 되냐고 대기실에서 인사할 때 예. 하면 죽여버린다고 저한테 하려면 제대로 하면 아 그러면 선방을 아 뭔가 좀 박명 씨가 선방을 아 뭔가 좀 박명 씨가 그럼 명수 형이 조금 약간 좀 이건 어쨌든 약간 좀 받쳐주는 입장에서 약간 화를 좀 돋아줘야 돼요 그렇죠 랩을 가나? 랩을 하고 니가 그 유명한 그런 예지? 니가 그런 유명한 예지? 매트를 조금 약간 좀 몇 개를 좀 요즘 랩처럼 해봐요 너를 몰라 아이돌 직원 팔자주름이 깊어 난 니가 누군지 몰라 관심도 없어 Get out, get out, get out, yeah! Get out, get out, get out, yeah! 잘했어 박명수? 아, 촬영 좀 그만해요. 아, 나 되게 진지해. 진지하게 해줘요. 진지하게 해줘요. 그래야 감정이 나오거든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어우, 온다, 온다. 감정 잡아야 돼. 감정 잡아야 돼. 오케이. 박명수? 미안하지만 여기 내가 접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여기 내가 접수. 다시 말해줘. 오빠 나랑 있어도 결국 2인자. 자꾸 짜증낼 거면 너 집에 나가. 예지 씨가 또 오늘 이렇게 좀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 김준현 씨하고 네. 우리 저 유민상의 그 양대 먹방에 요 진짜 이분이 끼면서 이게 요즘 그 이 양대 체제가 좀 무너졌습니다. 아, 예. 아 우리 저 문세훈 씨. 네. 아니 진짜 많은 후배가 있지만 네. 세훈 씨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주가 정말 많은 분이고. 아니 말라고 좀 잘해야 돼. 쭉 한번 아니 사실 좀. 우리 개그맨 시험 봤다 했던 임꺽정의 팔도 유랑기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뭐예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갑작스럽게 시험에 가가지고 갖고 있는 성대모사밖에 없으니까 오지 않는 세상 슬퍼 말어라 드라마 임꺽정 임꺽정이 뭐 누굴 찾아가는데 임꺽정의 주현 아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기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저기 황천왕동이랑 그거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잘한다. 이때 문을 여는 아버지의 앙드레김 다녀오세요. 무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나는 박연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말해 빨리 갔다 오라 빨리 왔자 자식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왔다 했거든요. 아기 아버지 아기 아기요? 인상을 좀 해줘야 돼. 보니 경경장의 오른손이 잘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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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아우 고맙습니다. 진짜. 예. 이 따뜻한 말 들을 줄이야.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 이거 깔고 가는 거야 지금. 그래 넌 뭐 준비했냐? 그 24인치 칼라 TV 있잖아. 어 칼라 TV? 그걸 잴 수 있는 줄자를 가져와. 너 뭐 준비했냐? 그냥 나왔걸라. 제가 주었는데요. 길동이가 이렇게 설치는 거 보면 가면 성질 내고 여적게 그래. 요즘 주목받는 거 느끼죠? 아, 그 사실은 그 잘은 모르고 있는데 네. 사실 나가면 이제 어른들이 특히 많이 보시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먹는 거 잘 보고 있다고 하고 너무 이제 먹으면서 돈 벌 수 있다. 요게 좀 약간 아, 좋네.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싼 거 내가 돈 내기 싫은데 대학비로 나가고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의학적으로 치료까지 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까지 됩니다. 오, 또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이 올라와요. 할머니가 입맛이 뚝 떨어지셔가지고 한 끼도 못 드셨는데 저희 먹는 걸 보고 야, 그 청국장 내일 먹어보면 안 되니? 할머니가. 그래서 그 사연이 올라오고 또 장정지 상태라는 게 있대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장정지가 장정지. 뭔지. 장 운동 정지. 장이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하거든요. 심각하대요. 근데 네. 병원에서 저희 걸 보다가 침샘이 보이니까 장이 움직이기 시작. 진짜. 야, 의약품이네, 의약품. 어, 나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에 비타민. 상급병사네. 아니, 메디컬. 진짜로. 간호사 의사분이 놀래가지고. 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를 보고 침샘이 나오면서 장이 운동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기적의 방송이네. 우리가 먹으면 침샘이. 예. 이분들이 먹으니까 침샘이 흐르는 거야. 아니, 왜냐면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있는 이야기인 거죠. 아, 진짜. 아, 진짜. 장문의 사연 올라왔어요. 진짜로. 진짜 내셔널지에 올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더욱더 보람되고. 뿌듯하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야 이게 참 진짜 여러 가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이제 뭐 웃음을 잃었었는데 뭐 방송을 보고 뭐 웃었습니다. 뭐 이런 사연들은 봤지만 정말 이런 사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적이네요. 그냥 기적. 네?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유재석 씨 때문에 눈칫밥을 먹은 적이 있대요. 아, 저 때문에 왜요? 재석이가 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눈칫밥이라보다는 네.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같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아. 저희는 저는 솔직히 이제 유재석 선배를 따라간 게 아니고 네. 제가 있는데 유재석 선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는 얘기예요. 네. 본인 먼저 들어. 따라간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갔으니까 제가 있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회사 제가 선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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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갔는데 밥을 먹을 자리가 있었어요. 예. 오늘 다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기 설레는 거야. 선배님 볼 생각.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 자리에 딱 앉은 거야. 아하. 너무 떨리는 거야. 말도 못 하고 막 덩치를 큰데 막 수줍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중국 요리 이렇게 아, 중화 요리 집에서 중화 요리 집에 이렇게 막 있다가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제 저까지는 안 오고 여기까지 유재석 선배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먼저 크림 새우가. 아, 아 맞아 크림 새우. 제일 맛있는데. 크림 맨 먼저 나왔어 크림 새우. 크림 새우는 사실 슥슥 꿀떡이거든. 슥슥 머리 몸통 꼬리 꾹 꿀떡인데 이게 나왔는데 일단 젓가락을 못 가겠네. 왜냐면 젓가락 갈려면 유재석 선배 어깨를 실드를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 재밌다. 아 너무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재밌다. 먹고 싶은데 유재석은 유재석 이거 크림 새우는 크림 새우니까. 어. 계속 고민을 하고 치지. 있는데 갑자기 아, 한번 치지. 그래서 갑자기 어. 뭐가 크림 새우가 하나가 딱 제 그 앞접시에 딱 올려. 세윤아 눈치 보지 말고 먹어. 형은 이런 거 많이 못 먹어. 너 먹어라. 달랑 하나를. 김치가 있는데 하나만 줘도 돼. 얘기는 얹어줘야죠. 몰랐네. 그렇게 덜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형님 나 싫어하시나라고 생각되면서 계속 소주 하나 더 먹을걸? 그래서 총 네 번 집어주셨습니다. 네 번. 새우 두 번, 탕수육 하나. 야 그걸 다 세고 있네. 정말 우리 강아지 밥처럼. 와 나는 가득 퍼졌거든. 야 내 딸은 이거 될까? 나 하고 준 건데. 부르기죠.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설렁탕 하나 먹고 가. 아니 혹시나 잘 먹어요.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 봐. 올라가서 미안해 특집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말 그대로 포텐이라고 하죠. 네. 그 터지게 한 각자의 그 한 방. 네. 요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천 선수는 좀... 토고전 뭐 얘기를 하죠. 아 토고전 나 진짜 감동. 나 눈물이 저 동점골 미국전 이후에 네. 그 세레머니 하셨잖아요 이천수 씨가. 네, 네. 아 오늘 세레머니. 이게 좀 아니었군요. 첫 경기 승리하니까 이제 홍명보 선수가 선수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야 그 국민을 위한 세레모니가 없겠냐 이렇게를 했는데
막 형들끼리 저희는 막내니까 그 옆에서 막 아 야 야 막 야 천수야 얘기해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럴 때죠. 어, 그 미리 짠 거죠. 꼴르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미리 짜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었어. 아, 그 오노 세레머니. 그때 오노 사건이 좀 커서 정한이 형이 꼴렀잖아요. 네. 근데 정한이 형이 딱 중간이에요. 홍명보 막내의 거의 중간. 어, 중간. 그래갖고 정한이 형이 그 공격수들이 아 뭐 이런 걸 해요. 이렇게 됐던 세레머니예요. 아, 근데요? 근데 정한이 형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정한이 형이 이걸 하니까. 저도 거의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갔는데 뭔가 이 포인트 오노 역할이 없는 거야. 들었던 정말 그 너무 그 세레머니가 사실 그 당시에 너무 감격스럽고 좀, 아, 그렇죠. 요즘 말로 사이다죠, 사이다. 대리만도.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복면 다녀왔어요. 이 복면 팀한테 직접 데모 테이프를 보냈다고 얘기 들었어요? 본인이 보내신 거라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아, 직접? 야, 이게 섭외가 온 게 아니고 쉽게 하기 힘든 예, 이게 좀 대단하네요. 제가 그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변의 생각 주변 생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은퇴를 했는데 좀 방송을 하고 싶은데 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낮술을 맥주를 두 캔을 먹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 낮에 이제 그걸 심사해주는 분도 또 세워놓고 녹음을 했죠. 녹음해서 보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아, 그쪽에서 너무 팔랑귀다. 그쪽에서 네. 그래서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나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저 호응이 놀랐죠. 네, 그래서 이 기사도 많이 되고. 우리 저 아내께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방송 나가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오빠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다. 은퇴 얼마 됐다고. 은퇴보다도 이게 전문적인 노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선택을 해놓고도 방송국에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방송을 좀 망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 듣더니 그래도 오빠 성급하게 판단한 게 그럼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응원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좀 여기서 노래를 한번 살짝 우리 저 우리 전수 씨에게 한번 좀. 제가 뭐 감기가 걸려요. 아유 보통 나는 보통 겨울이면 거의 다 감기죠. 나 감기지. 나도 감기예요. 감기예요. 나도 노래할 때 컨디션 좋다는 사람 한 번 봤어. 다 지현 씨도 좀 컨디션 지금. 제가 지금 몸살 감기예요. 안 좋아 지금 다 예지 씨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유영 씨도 안 좋죠 지금요. 아 저는 청심환을 두 개 먹었는데 너무 차분해지는 거. 너무 차분해지는 거. 조금씩 졸려요. 졸렸어. 사람이 너무 차분해서 너무 편안해 보여. 나 어디 아프지 않았어요. 동공이 풀려 있어요 지금. 하는데 영혼이 나가 있더라고. 아니 약간 좀 약간 피곤한 듯한 느낌도 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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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왜 보세요? 마이크가 좋진 않네. 마이크가 좋지 않은데 별에는 밤이면 저런 노래 잘하는데 안 들리잖아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이 안고 싶어라 이 단계 이제 방송 당시에는 그때 100표 중에 19표를 득표하셨거든요. 네. 19표 지금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9표 좀 많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잘못 눌렀어. 점수가 10%에서 다 떨어졌어. 10%에서 감정은 요인이 좀 많았어요. 10%에서 30%? 우리 보컬 선생님 아니셨어요.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굴리지 않는 발음인데 네. 그쪽 발음에서 약간 그 예, 약간의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 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나 10%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봐요. 10% 가죠, 10% 10% 가죠? 10% 가신다는 거 10% 오, 기억이 나. 해봐.
약간 시파라. 아니 왜냐면 아까 감정을 좀 잡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젖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시퍼? 아니 이천수 씨는 저 어떻습니까? 그 롤모델이 좀 있어요? 이게 스포츠 선수 중에서 이렇게 예능으로 네. 전환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포테이너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호동 선배님이 잘 되고 계시잖아요. 네.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최근에 완정환 선배님도 잘하고 계시고 네. 농구 쪽에 또 서정훈 선배님도 네. 하고 계시지만 이동국 이번 슈퍼맨 또 동국이 형도 하고 있고 그래도 방송하면은 윤호님이시죠. 그게 무슨 기생전 땡겨달라 그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그죠? 유라인 타겠다. 아니 다른 거보다 그 좀 권리금 있어요. 아니 강라인 타게. 아니 좀 분석을 해봐요. 선배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 잘 하고 계시죠. 뭐 아니 왜냐면 축구 중계도 하시니까 또 중계도 사실 그분들에 따른 그 좀 그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지금 정한영 같은 경우는 좀. 좀 위트 있게 재밌게 좀 하고 계시고 영표형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좀 하고 계시고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님과 같이 이제 하는 이제 동반 잠깐 아빠 빠르라는 얘기 아빠 빠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 입으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상체 뭡니까? 우리 아빠는 자본금이 아니라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아버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오래 하셔서 아버님하고 같이 하니까 호흡이 좋다 호흡이 좋고 편하지 않겠냐? 오래 한 아빠가 있어서 좀 나다 나는 어떤 뭐 나도 경쟁력이 있는 네.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별점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여성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축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해설로 그러면 좀 약간 그분들에게 좀 쉽게. 그러니까 축구 옵사이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남의 집에 내가 들어가면 파울이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아니 구속이죠 구속. 남의 집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남의 시간 난 것 같은데. 남의 집에. 남의 집에 주인보다 먼저 들어가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식을 먼저 설명을 깔고 그다음에 설명을 깐 다음에 업사이드를 이렇게 설명을. 저 중계 안 들어오겠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저 우리 우리 저 이번에는 치현 씨 사실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요. 우리 사실 그 치현 씨는 아까도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진짜 한방 말 그대로 너먹고 한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뜨니까 스타가 바로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기 꿈인 그 학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카데미.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그건 버려야죠. 아니 학원이 그러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 학생분들도 전부 다 선생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놀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제가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레슨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선생님 이거 또 실금 뜨셨는데요. 그때 막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그 음악. 그럼 또 약간 선생님이니까 또 아무래도 음악에 집중하자. 사실은 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난리 났는데 막 창문 열고 이야 하고 싶은데 입시철이니까 음악을 대신하자. 진짜로? 그런 거는 거품일 뿐이야. 빨리 이 화면 좀 정리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노목보에서 뭔가 저를 딱 얼굴을 보게 해줬으면은 불회명고에서 키워줬죠. 네, 지금은 불회명고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 퇴근길이라 그러는데 퇴근길을 할 때 팬분이 한 150명 정도 네, 팬분께서 일렬로 서 계십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어머님도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70세 분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시고 본인 팬들이에요? 네. 그럼요. 어떻게 더 확인합니까 그걸? 팬레터가 와요. 팬레터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 분은 팬레터가 논문처럼 와요. A4 용지로 타이핑을 다 치셔가지고 앞으로 가수 황가수님이 가셔야 할 방향. 분석을 해주시고 마케팅까지. 그리고 치현 씨가 글을 남기실 때 띄어쓰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적 다 해주시고. 좋네. 저 그래서 메일로 다시 답장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불후명 나왔을 때 그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라는 노래 불렀었죠? 네네네. 그때를 또 잊지 못하신다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보통
무명 생활하고 있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나이는 묵지, 주변 친구분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있지, 또 막 승진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지. 나이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고, 저는 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성세월 보낸다고 이제 아예 쳐다보도 안 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가 가족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모시고 제가 공연을 했군요. 처음으로 노래를 들려드린 거예요. 떨리지. 그래요. 리허설 하는데 알아요. 예. 서로 사랑을 울어. 지금도 눈가가 좋네. 예, 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 위암 수술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올라올 때 위암 수술 하셨어요. 박지원 씨도 좀 그 복사기 수준이 아닙니까? 아, 없으시나요? 예. 요거 조금, 한번 조금, 예. 소리가 비슷하기보다는 특징적인 거. 아, 그 특징적인 거 좀 보여주세요. 특징적인 거, 뭐. 김정민. 네, 김정민 씨. 가수 김정민 씨. 이젠 눈물을 꺼도. 뭐, 박효신 선배님. 주인 사랑 노래 잘해 사랑했었다면 나를 믿고 또 하동균 하동균 씨 아, 노래 잘하는 사람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정말 잘한다 그거랑 또, 예. 임창정 선배님 임창정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찾으시는 명창인데 명창 여보세요, 저까지 밑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가니까 창정형은 그걸 되게 많이 하죠 창정형님께서는 물어보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일단 그래 힘자가 좀 보여야 되는 거야 여보세요, 나야 유해진 씨 대 유해진 씨, 유해진. 유해진 씨는 네. 제가 이제 조금 짧아요. 가만히, 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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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보자. 이천수 씨. 아니, 저기 혹시 이천수 씨. 이천수 씨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예진 씨하고 유영 씨 없어요? 아니, 제. 나 아까 그 지민 씨 깡패. 그거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랩하라고요? 아, 그거. 정신. 아, 랩보다는. 뭐야? 랩보다는. 아, 지금. 뭐, 아, 요즘 배우, 뭘 꼭.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좀. 오래 된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유영 씨, 뭐가 있어요?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요? 네. 무술을 배우고 있고. 근데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노래나 뭐 춤 이런 건 다들 가수시고 잘하고 하니까 저는 무술을 한번 해볼게요 무술 2개월 배운 거 한번 보여줄래? 그래 잠도 깨고 무심한 치마를 해주시면 되죠 아 유영 씨 오랜만에 진짜 활동적인 모습 보네요 진짜 상대자가 필요 없습니까? 나가려고? 아 내 상대가 있으면 좀 겨루기 한번 해줘 그럴 거야? 네가 깜빠라 겨루기 앞에 해줘 깜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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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담 넘치는 리듬 춘인지 무술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현란한 동작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네 제가 배우고 있는 건 우선 기천무라는 무예예요 근데 어제 100번 연습했는데 자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신발을 움직여야지 아니 우선 제가 혼자 뭐하고 이것만 하고 앉았어요 일단 기분 좀 잘 이거 아빠가 기분 자세요 좀 가있어 이제 가있어 재훈아 재훈아 2방 2방 재훈아 재훈아 붙어. 아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해달라는 대로. 아, 좀 있어,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아, 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가장 반장이라는 동작을 배워요. 이거를 이제 만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딱 그거는? 아, 네. 딱 그거는?
아, 네. 배영 씨, 제가 지금 봤는데 일로 오는데 일로 치면 안 돼요. 네, 네, 맞아요. 일단 이쪽으로. 네. 자. 오! 자. 오! 아니 근데 그게 어 이게 좀 배우신 지 두 달 예, 진짜 빨라요. 빠르기 빠르시네. 빨라요. 예. 어 저도 막 그래 그럼 좀 세우 씨가 예. 빨라서 진짜 제가 그럼 이번에는 제가 팔꿈치를 이렇게 칠 거예요. 네. 이걸 막으시면 돼요. 어, 이 막으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내지르고 막으면 돼요. 내지르고 막으래. 역시! 이것만 막으려고 했어! 아니, 이걸 치는 게 어딨어요! 아, 너무 약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것만 치라고 해도 이걸 하고 이거 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게 막혔을 때. 예. 너무하네! 알았어, 내가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고 내가 그렇게 흥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철없이 막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반장을 한번 하고 목을 이렇게 후려칠 거니까 목을 이렇게 후려칠 거니까 아니, 이거 진짜 얘들이 예고한 거예요, 아, 예, 알았어, 알았어. 제가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걸 막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장난 아니구나! 아니 이것만 말하니 목을 쳐야 돼! 현무 나와봐, 현무! 앉아봐! 아니 무슨... 아니 얘 현무는 어떻게 해요? 현무 씨는? 빨리 탈출해! 날라갔어! 풍차가 날라갔어! 아니 장난이야! 어 이거 대박인데! 나와봐, 나와봐! 오! 좋아, 좋아. 와. 자. 어, 스링을 같아. 오. 아, 스링 아니라 뭐지? 어떻게 때려? 너는 아버지 오는 거 없니? 한 번에 무너지면 안 되나요? 아니, 유영 씨. 진짜 다섯 명을 동시에 물어뜨릴 수 있어요? 한 명씩 제 친구들 줄 서. 그냥 제가 먼저 나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간신에서 그 노출 씬이 좀 상당히 좀 화제가 좀 파격적이죠. 아, 네. 수위가 높기도 하지만 그 역할도 약간 동성애. 아 네. 그죠? 쉽지 않은 연기를. 이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두 여자가 대결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두 여자가 지연 임지연 씨랑 저였어요. 아 그 학교 선배님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키스하고 뭐 이런 것도 껴안고. 근데 남자랑 하는 것보다 이제 여자랑 하니까 좀 더 다루기 편하고. 이게 아직까지 좀 분파 맞죠? 우리 저 정서가 아, 상당히 그래, 죄송한데 히터 좀 틀어주면 안 돼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갑자기 어우 춥네요. 아니 뭐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연기니까 연기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생훈련 뭐 역할을 네. 그러니까 그 기생훈련도 감행하신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뭐 허벅지로 호박이나 뭐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터트리기. 허벅지로? 진짜 깨져 있는 걸 하신 게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야. 그 죽었다 깨져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허벅지로는. 뼈 깨고 그랬거든요. 아, 뼈 깨고 그랬거든요. 아, 그걸 진짜? 아, 진짜? 사과 같은 여기다 오면 진짜? 그게 깨졌어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은 은퇴해갖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훈련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기생들이 받는 훈련이니까 설정이었던 거고. 어, 지금 허벅지가 그 정도예요? 힘이요? 네. 넣어보실래요? 너 이거? 허벅지 아래? 진짜로? 해보세요. 뭐는? 아이고.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 그냥 오므렸어요. 걷는 것만 해도 되는 줄 알아. 걷는 것만 해도 너, 너한테 의지하다고. 너한테 의지하다고 걷는 것만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 저기 네. 판소리도 한 소절 우리 그렇죠. 예. 아, 영화 때문에 거. 배웠던 판소리인데 아, 두 달 배웠고. 오늘 진짜 저 유영 씨가 많이 보여주시네. 웬만하면 두 달이구나. 예. 이상이도 생겼구나 맹랑이도 생겼구나 촉에 있고 곶감 있고 연계 있고 물 있으니 세사상은 걱정 없다 걱정 없다. 뭐가 이렇게 와? 아, 야, 아, 세사상은 걱정 없다. 올라가는 게 없네요. 올라가는 게. 아, 예. 원래 이 바이브레이션이 네. 뭐, 아까 하시다 이렇게 치는 소리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시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야. 원래 한철 씨 뭐 창도 하셨어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그냥 갖고 놀았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듣고 이리 오느라 없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 너 너무 잘 나간다. 놀자 또 잘 나간다. 양보해야지. 할지도 알아야 돼. 아니 우리 홍시현 씨는 사실 보컬 트레이너라고 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인피니트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데뷔를 했죠. 러블리즈 친구들이랑 애프터스쿨 친구들이랑 아니 여기 온 김에 우리 네. 조세호 씨를 네. 한번 좀 보컬 진 뭐 가능합니까? 네네. 네. 네. 좀 내서 일단 소리를 한번 좀 네. 네. 들어볼게요. 저 그러면 이번에 전에 홍시현 씨가 불렀었던 도원 씨의 사랑하는 노래 참 좋아요. 일어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일어나세요? 그럼 노래 일어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인사부터 하고 어, 인사까지 해야 돼. 야, 그냥 이게.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서름아. 우와. 이거 좀 조금만 좀 원포인트 몇 가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만약에 소리를 낼 때 사랑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한번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 입을.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아, 노래할 때마다 목젖을 누가 이렇게 쳐요. 아, 이거 왜 그래요? 그래.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아. 사랑아. 그쵸. 미련한 내 사랑아. 오늘, 오, 좋은데, 무슨. 네, 이렇게 네. 아픈 내 사랑아. 원래 그 고음역 때 올라갈 때 그렇게 말려서 들어요. 근데 그거를 좀 작게 연습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 사랑아 밀어난 내 사랑아. 잘한다. 잘한다. 사랑아. 담배 끊어라 좀. 아래 내가 누군 누구 피는 건데. 아니, 형이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꾸짖니. 잠깐만. 박명 씨, 고음 같은 거 본인 노래 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 저 고음 필요 없어요. 아니, 고음 거기 고 부분. 아니, 저는 근데... 고음을 기계로 땡기면 되니까. 맞아, 땡기면 한번 해보세요. 이마침 올라가, 신기하다니까. 바보도 사랑합니다. 약간 여기 한번 해줘보세요. 예. 딱 원포인트. 바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드시죠? 예. 살짝 기대보세요, 저한테. 이렇게요? 밀 테니까 밀리시면 안 돼. 이렇게 뒤로 밀리시면 안 돼. 아, 밀리지 말라고요? 예. 예. 바보도 사랑합니다. 올라가잖아. 아, 꺼졌어. 아,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뒤로. 사랑을 그리운 내 삶 이렇게 아픈 내 사랑을 아니 우리 홍시현 씨는
구미의 GD로. 아, 예. 그죠? 그건 뭐야? 아니, 좀 구미의 GD. 진짜로 구미에서는 정말 유명한. 뭐 회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만 명 정도. 연예인이 아닌데? 네. 구미에서. 일반 댄스 팀이었고요.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아~ 이제 각종 행사. 그때 한창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유영 씨랑 저랑 만약에 식사를 했다. 그럼 예지 씨가 만약에 선배면은 유영아 너 일로 와봐. 유영이 너 채열이랑 식사했다며? 어. 이런 식으로. 에이. 진짜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 아, 쪼쓰는 정도예요? 그 선배 언니는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견제한 거예요? 우리 채열이랑 그렇죠. 너 왜 만나? 네,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제가 만약에 고 2분을 만약에 만나서 식사를 한번 뭐 밥을 사줬는데 고3 누나들인데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그때는 무슨 사이야? 쪼쓴다잖아. 쪼쓴다? 너 뭐야? 진짜 허세가 있는 거야? 정말 허세가요. 제가 진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아니, 근데... 주변 분들의 구미에 한 82년생 위아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는 분들에게 혹시 황치열 알아라고 물어보면 걔 구미에서 유명했어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 차, 아니, 차 있었어요? 예. 차? 아 개인차는 없었어.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데이트할 때 구미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그러는데 어머 끝이네. 어머 중간중간에 딱딱거리고 웃음소리가 너무 좀 지금으로부터 한 10대? 10년 전? 저는 14년 전. 제가 20살 때. 제가 20살 때. 이천수 씨는 여자분이 그런 적 없었어요? 네. 천수 만났다고 이렇게 혼내고 그런 적 없었어요? 고마운 적은 있죠, 고마운 적은. 뭐가요?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얼굴이 좀, 이 좀 약간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 이 동생이랑 만나고서 야 천수 오빠 만났다며 잘했어 정말. 너 좋은 일 한 거야. 잘했어. 아니 뭐 인기만 GD처럼 많은 뭐합니까? 그 정도 스타가 되면 버리가 있어야죠. 좀 어떻게 좀 수입도 좀 그랬어. 수입이 저희 팀이 번 것만 한 2억 가까이. 한 2억 가까이. 예! 와. 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랐네. 1억 한 개월 정도. 아니 14년 전에. 아, 그 당시 그 정도는 팀이지만 2억을 벌었다고요? 네, 가까이 벌었었어요. 연예인 뺨치네. 아니 연예인 뺨이 아니라 초등 뭐 몇 번을 치죠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저 뭐 이렇게 구전으로 다 뭐 인기 있고 떠돌면 분명히 제이가 왔을 텐데 한번. 그 제이가 왔었었는데 네. 그때는 또 약간 아 저희는 노래 안 하고 뭐 춤만 춥니다. 약간 이런 거. 우리 방송 안 합니다. 뭔가 아, 허세 댄서들 저희 재량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한번 저 원정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와가지고 동대문에 쇼핑몰 앞에 있죠 무대. 저희가 이제 형이 그 팀장 형이 제가 부팀장이었거든요. 팀장 형이 뭐 심심한데 한번 쓸래?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쳐봐라.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막 좀 막 쳤죠. 막 쫙 보여드렸죠. 딱 보여드리니까 그 명함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형이 또 약간 그게 좀 셌었어요. 허세.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그 앞에서. 아니 뭘 또 이걸. 야. 형이 딱 딱.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근데 저 뒤에서 하나 정도 남겨놔도 괜찮을까? 왜냐면 군이랑 서울이랑 조금 느낌 다르니까. 그렇죠. 아, 예. 아니 이게 사실 만약에 이게 이제 상경화를 안 하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구미의 GD로 이게 남았다면 혹시 어떻게? 뭐 일단은 제가 손기술이 뭐 만들고 이런 구미의 전자공단 있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들이 뭐,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가서 제가 뭐 깎고 엔지니어 또 그 그런데 보면 대기업 보면은 안에서 큰 그 축제 같은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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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노래 잘하는데 그런 축제 안에서 또 무대에서 노래 더 혹시 뭐 이제 TV 봤고 춤 더 뭐 생산 라인 쪽에 난리 생산 라인 쪽에 이제 방송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예예. 강원진 찍으면서 저 한번 보고. 아 근데 서울에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 자취하면서 밥값도 없고 커피가 밖길로 믹스커피 들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게 사실은. 그렇죠. 이제 올라올 때 사실 돈을 드리고 왔어요 제가. 다. 예. 네, 제가 벌었던 돈을 드린 거 얼마나 드렸어요? 한 4천만 원. 번 거를. 총장. 잘 키웠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총장을 드리면서 아버지 저. 필요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 어떤 놈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20만 원 딱 두고 왔어요. 제가 사실 그래도 또 보컬 트레이너 하면서 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벌었는 걸 계속 대단하다. 이제 아껴가지고 이제 크게 아버지 큰 거 한 장 더 레슨 한 번 돈으로 안 입고 맛있는 거 안 먹고 했는 돈 딱 하고 경상도 친구들이 이런 또 그 좀 그렇죠. 맛이 그렇죠. 있어요. 대단하네. 근데 그 올라오셔가지고 홍대에다가 방을 얻으셨잖아요. 다니시면서 서울분 또 여자분 만나신 적 없어요? 있죠? 있긴 있죠. 얘기해 보세요. 그 뭐 있긴 있었는데 소개팅을 했었어요, 누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분이 어색하니까 지갑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보고 그 브랜드 이름이 거진 거예요.
거지 가시더라고요. 구자를 진짜. 네. 브랜드 이름. 가시고 나서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실망했나 보죠. 네. 아니 뭐 시커먼 아, 물이 든 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다면서요. 그것도 소장. 이제 커피. 아~ 저희는 이제 아. 이렇게 달달한 믹스, 믹스를 믹스. 황토제. 네. 네. 뭐 일단 사람들이 따내면서 검은 거 이렇게 뭐 처음에 보약인 줄 알았어. 시커먼 물이 든 아니야 아니야. 뭐 저런 걸 들고 다니지? 서울 사람들 몸이 약한 줄 알았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서울 상경에서 또 지하철 차도 진짜 신기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렇죠. 뭐 부산인데 사실. 그리고 예, 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 타면은 그저 탁 타는데 삑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 사복을 입고 있는데 학생이 어떻게 알았지? 진짜. 그리고 서울은 누군지 누가 이 버스를 타고 하는지 다 아는구나 이런 생각. 아 이거 그럴 수 있겠다. 문화 충격이야. 네. 그거랑 또 이제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이라 하면 보통 어릴 때 저희가 뉴스로 보잖아요 지하철을. 그럼 지하철 지하 막 지하를 막 고속으로 달리는 철이잖아요. 네. 기차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제가 형이랑 같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지하철인데 웬 빛? 그리고 뒤를 딱 봤는데 바다가 바다가 이거 바다 있어 하는데 이어폰 끼고 있어 너무 크게 얘기합니다. 이거 바다 있다 하니까 형도 야 여도 있어 이러고 양아들 한강 이렇게 해서 양아들이 건너는 그 이쪽 보고 바다 보고 이쪽 보고 바다 보는 거야. 신기한 거 너무 많았어. 야, 아니 우리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신의 한 수 yeah. 뭐 진짜 그 래퍼 이 도전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아 진짜 그 나왔던 출연자들이 거의 다 센 캐릭터들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잘 모르겠는 게 보시기엔 저희가 되게 세 보인다고 그래요, 보시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BGM 효과도 있다고요? 효과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끼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 그러면 그냥 앉는 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건데 빰빰 빰빰 이런 게 나오면 괜히 막 최악이야. 그냥 되게 그래, 그래. 근데 이게 막 그러머니 그러네. 근데 그게 정말 막 나쁜 마음이 아니고 어, 할 말 있다. 우리한테 있었다. 어, 네. 어,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눈 아파. 그냥 이런 건데 이게 말을 사실 이게 이런 거 이제 모아놓고 음악이 좀 그렇게 진중하게 깔리니까 네, 진짜. 마치 이렇게 잡고 네네네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렌즈들을 다들 막 30시간 이렇게 끼면 정말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정말 치워야 되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 그러네? 그게 슬로모션으로 오, 네. 슬로모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웃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정말 다 많이 웃어요. 다 많이 웃는데 아, 나 이렇게 밝은 친구인지 몰랐다니까요 진짜.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놀라셨죠. 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너무 무서웠어. 정말 저도 방송 보고 아 어,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저도 처음 알았던 모습이 네, 많았어요. 공감되는 게 저도 먹방을 11시간 먹거든요. 네. 또 1시간 나가지만 11시간 먹을 것 같아요. 와 11시간 어떻게 먹어요. 댓글에 그만 먹어 돼지들아 걱정돼서 그래. 아, 우리가 알아서 해. 랩인 줄 알았어. 우리가. 어, 좋다. 우리가 이거 다 건강 체크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거 랩 하나 쓰셔야겠네. 그리고 마지막 꼭 이런 거야. 뭐예요?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가장 싫은 댓글은 뭐예요? 어휴, 이 똥제조기들. 아, 어머. 많이 먹어서 많이 싼다고. 아, 우리도 싼 만큼만 싸. 아, 사실 공감 확 됩니다, 지금. 아, 진짜 아, 문세윤 씨가 진짜. 아니, 사실 저 13년 차입니다, 우리. 진짜 그 문세윤 씨가. 네, 네. 진짜 뭐 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먹방. 이게 진짜 밥상 앞에서 진짜 포텐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나는 정말 궁금한 게 그 김준현 씨랑 저 김민경 씨 나오죠? 네. 그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솔직히 아, 김준현 씨가 정말 잘 먹습니다. 많이도 먹지만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이 탁탁 있어.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근데 김준현 씨랑 저랑 좀 공감대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덩치일수록 깔끔하게 먹어야 된다. 한입 먹방. 네. 네. 깔끔하게. 아니 이게 치킨도 또 한 번에 먹고 뭐 이렇게 이걸 내놓지 않아. 아무튼 한 입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돼요? 진공청소기처럼. 이 안에서 와. 엄청난 난리가 나겠네요. 아 잠깐 치킨 먹방 치킨, 이거 잠깐 있습니까 치킨? 있어요? 아. 허러허러.
가야지 알지. 어, 맛있겠다. 야, 이거. 아, 좋다. 이게 와. 양념 없습니까, 양념은? 양념을 좋아하세요? 식을 때는 양념이 맛있죠. 그래도 뭐. 식을 때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뚱뚱한 친구들은 무조건 깔끔하게 먹어야 돼요. 여기 무치고 하면 무슨 말 못해요. 아유, 저 뚱뚱한 놈 돼지. 돌린다고. 예. 돌림을 안 받아야 돼요. 그냥. 또 양념 저기, 양념. 저기 있는데, 저기. 야, 야, 지금 너무 밝게 네. 웃었던 거 알아요? 양념 주세요. 네, 여기 한번 짜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입에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날개 쪽은. 날개. 날개가 기초 1단계. 이거는 무조건 한 입에 가야 돼요.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커팅을 해야 돼. 입으로. 입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절대 빨리 먹으시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게 이제 치킨 발골 쇼네요, 진짜. 남아있잖아요. 네. 내려놓지만 들고 있어야 돼. 네. 날개가 가장 좋아요. 별거를. 아니, 우리가 별거를 다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무술 봐, 무슨 뭐. 무는 왜 먹어요? 무는. 무조건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예. 촉촉하게. 아. 침샘 작은. 발골이 잘 된다는 얘기죠. 아직 뼈가 있는 거지, 입안에. 야, 지금 언제 씹었나 싶게 녹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뼈가 살짝 보이거든요, 지금. 삼킨 거 아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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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말로. 예. 와! 여기를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버려요. 저거. 보통 버려요. 소리도 달라. 이건 턱 소리 턱 떨어져. 그치. 킹이 아니고 턱. 이건 뭐야? 조금 살이 남았다. 사운드가 다릅니다. 턱 떨어지면 안 돼. 킹으로 떨어져야 돼. 킹. 떨어져. 아, 예, 예. 뼈만. 예예. 요 밑에 살과 여기 살을 약간 껌 씹듯이 조금 씹어줘야 돼. 아. 살은 뼈와 붙어 있는 살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 철학이 있네. 오, 저걸 봐. 아니 뭐야? 껌 씹듯이. 여기도 물렁뼈가 있겠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슨 질문이 들었습니까? 당연한 걸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부위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살이 얼마 없으니까.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게 무슨 대왕생이 어떻게 다 알지? 우와. 진짜 깔끔하다. 다리 한번 봐요, 다리. 왜냐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입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다 들어가면 여기 목젖. 그래,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한 입에. 안 되는 건데. 안 돼요. 관절을 항상 공략해야 됩니다. 물렁뼈를 먹어야 돼요. 물렁뼈를 안 먹는 순간 네. 덕지덕지 살이 붙어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물렁뼈 같은 걸 잘 안 먹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먹어야 됩니다. 아, 살이 아까워서 물렁뼈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관절이 있죠? 위아래로 하나씩 있습니다. 발목 쪽에 하나. 무슨 박사님 같았어. 맞아. 아, 원장님 의자야, 수의자. 물렁뼈 부분에 검이 붙어있어가지고 사실 네, 그게 이제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통뼈 하나가 있고 사이드에 얇은 뼈가 네. 있거든요. 이쑤시개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두 개 뼈가 있습니다. 거의 수의자야. 이건 일단 관절 여기를 이빨로 턱 제거합니다, 이렇게. 관절 제거? 제거 됐어요. 관절 제거? 제거 됐어요. 됐어? 됐어요? 제거 됐어요. 됐어? 제거 됐어요. 턱 소리 났거든요? 여기 물렁뼈가 지금 없어요. 제거 됐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빨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야. 아니 이거 지금 치킨 대학이에요. 여기 진짜. 이거를 띄워서 만들어주고. 얘가 지금 약간 뼈가 고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는 입 안으로 넣어서 이 살들을 싹 빨아당기는 겁니다. 자기 능력만. 갈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 우와. 와. 와. 대박. 와. 대박. 와. 와, 지금. 와, 지금. 와, 이거 신기원이야. 마술이야, 마술. 얇은 뼈 있잖아. 응. 하여튼.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만화에서밖에 못 본 거야, 이런 거를. 화도 내고. 끝까지 여기야. 이거.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 여기서 이제 딱 떨어지네. 좋아. 오와. 오와. 신기한 소리. 자, 우리 신기 갖고 우리 치킨 발골쇼를 보여주신 우리 홍광일 씨. 예지 씨도 네네. 원래는 댄서를 꿈꾸는 그 강릉 소녀였다고. 그 고향이 네. 강릉이에요? 네네, 강원도 강릉에서 왔어요. 박미경 선배님이랑요, 홍경미 선배님 콘서트 때 이제 댄서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네. 흔들린 우정? 네? 흔들린 우정? 흔들린 우정도 했고요.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우리 예진 씨가
강릉 사임당 페스티벌 출신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안 어울리는 사임당께서 거기 강릉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사임당 페스티벌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춤을 워낙 좋아하니까 많이 보여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했던 게 뭐 천상지 선배님 거 추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네. 그러면 우리 구미대 강릉 대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사실 진짜 유명한 구미의 GD와 그렇죠. 강릉의 스테파니, 스테파니 황철 씨부터 구미 GD를 가 좋아, 좋아, 황철 좋아. 오우, 야, 잘 친다. 오, 들리네. 야, 진짜 다르. 야, 야, 진짜 다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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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황철 짱이다. 아니, 어이구. 찍어요, 아, 우리 누자로 춤도 잘 추고. 와, 반가워, 진짜. 와! 자, 아, 나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자, 강릉에. 샴푸스타리. 자, 우리 구미 GD에 이어서. 이번엔 강릉 보. 뽀이뽀이뽀. 마듬스러워. 진짜 뽀뽀뽀뽀이. 뽀이뽀이뽀이. 어, 야. 오, 아, 아니 춤을 역시 전부 댄서 나온 그런 춤이네요. 네, 다르네요. 네. 느낌이. 아, 오. 아. 어머, 아이구야, 아이구야, 어떻게 하냐. 난리 났다, 아유. 아이구야, 아유. 아이구야, 뭡니까? 아이구야. 아. 아이구, 아이구. 딱딱, 오. 보여주시네. 어머, 어머. 엑스맨 같아, 엑스맨. 잘한다, 잘해. 와, 레퍼트가 끊임없어. 야, 맞춘다. 유혁씨, 유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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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똑같은 거, 음악 똑같은 거 주세요. 아, 저 춤을 안 될 것 같아요. 아. 오, 아, 클럽 다 했는데. 오. 오! 이 다섯 분하고 정들었어. 오늘 이 저 다섯 분이요. 아직도 얘기거리가 많아요. 저희가 이게 저 뭐 시간 안에 담기에 이분들의 살아오신 그 진짜 각자 인생의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네. 아직도 할 얘기 많으시죠? 아니. 지금 시작입니다. 아, 그니까요. 이청주 씨 저 그 외국에서 또 눈물 흘렸던 얘기를 좀 눈물 흘리면 들어야 되는데. 아. 다음 주에는 울어주세요. 네. 다른 데 가서 울겠지 뭐. 아, 다음 주에 또 나오시나요?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세요. 네. 저희 계약한 겁니다. 네. 예. 아, 눈물이야.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벌써 클로징 준비 들어가셨는데. 클로징인데 아직도 여기 첫 분. 클로징인데 이게 숙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잔만 남겼어. 한 잔 남는데. 아, 진짜 뭐 올해가 더욱더 기대되는 다섯 분입니다. 더욱더 올 한해 진짜 각자의 분야에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테크도 오늘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